안녕하세요. 요가 유튜버 소피입니다. 오늘은 면역력을 높여주는 간단한 요가 스트레칭 동작을 준비해봤어요.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과 수면도 중요하지만 특히 장 건강이 면역력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오늘은 추워서 집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 운동을 촉진시키는 요가 동작을 준비해봤어요. 자, 매트 위에서 먼저 아기 자세로 시작을 해볼게요. 천천히 손 바닥 짚고 올라와 테이블 자세에 만듭니다. 양무릎은 골반 너비 정도, 어깨 아래 손목, 어깨 아래 손목, 골반 아래 무릎, 골반 아래 무릎 정렬 맞춰줍니다. 자, 준비하시고 마시는 숨에 배꼽을 바닥 쪽으로, 꼬리뼈를 위로, 가능하면 시선 대각선 바라봅니다. 내쉬는 숨에는 꼬리뼈를 안쪽으로 말아내면서 등을 둥글게 만들어서 시선 배꼽. 다시 한번 마시는 숨, 꼬리뼈를 위로, 시선도 가능하면 대각선. 내쉬면서 등을 둥글게 말아 시선 배꼽. 이 자세를 5번 정도 반복합니다. 소고양이 자세는 목과 척추를 부드럽게 만들고 장운동을 활발하게 만드는 자세입니다. 다시 한번 내쉬면서 꼬리뼈를 안쪽으로 말아내고 마시면서 손바닥 바닥 밀어내며 가슴까지 열어봅니다. 내쉬면서 꼬리뼈, 등, 경추, 고개 순으로 내리고 다시 한번 마시고 내쉬면서 둥글게 말아줍니다. 마시는 숨 고개 들고 테이블 자세로 정렬 맞춥니다. 척추를 중립 상태로 만들어주세요. 두 번째는 버트독 자세입니다. 먼저 발끝을 세워서 몸통 고정시켜주세요. 왼손을 앞으로 뻗고 오른발 뒤쪽으로 뻗습니다. 이 자세에서 10카운트 유지할 거예요. 시선은 정면 바라보시고 손과 발은 되도록 일직선이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복근에 힘 딱 주시고 집중합니다. 왼발로는 바닥 지지해 주시고 그 손 뒤로 뻗어서 오른발을 바깥쪽 잡아주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조금 더 내 다리를 위로 올려볼게요. 가슴도 조금 더 열어주시고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손과 발 바닥 내려놓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쪽. 오른손 위로, 왼발 뒤로. 시선 정면 바라보시고 집중. 복근에 계속 힘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야 상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른발로 바닥 지지하고 너무 손이 위로 가거나 내려가지 않도록 중심 잡아주시고 팔꿈치 꺾이지 않습니다. 세 카운트, 둘, 하나. 이 상태에서 오른손 뒤로 돌리고 왼발 안쪽을 잡아볼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발을 조금씩 위로 올리세요. 다섯 카운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손과 발 바닥. 잘하셨어요. 엉덩이를 뒤로 보내서 약간 아기 자세 유식. 다운독으로 갑니다. 손과 발 바닥 눌러주시고 발바닥 전체가 바닥을 지그시 누르고 몸의 무게중심을 뒤쪽으로 보내서 꼬리뼈 천정으로 보내볼게요. 코를 깊게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있을 때 이 동작을 하면 원기를 회복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자, 숨 한번 비워내고 오른쪽 무릎 먼저 구부리면서 그 다음 왼쪽 번갈아 가면서 워킹도 발목도 풀어줍니다. 천천히 번갈아 가면서 마시면서 양 발바닥을 위로, 내쉬면서 발바닥 바닥 꾹 눌러냅니다.
시선 정면 바라보고 한 발 한 발 성큼 앞으로 가져와서 손끝만 터치 시선 정면, 허리를 길게 늘려줍니다. 무릎을 펴는 게 힘드시다면 무릎을 약간 구부려도 괜찮아요. 그리고 척추를 길게 뻗은 상태. 마시고 내쉬면서 고개까지 쭉 내려줄게요. 네, 배와 허벅지가 닿고 이마와 정강이가 가까워집니다. 이 자세에서 호흡. 천천히 양손 머리 위로 보내고 바로 체어 자세 우카타사나로 옵니다. 시선 정면 바라보고 가슴과 골반 정면, 양손을 뒤로 보내서 등 뒤 깍지 낍니다. 무릎 구부리면서 상체 숙이고 깍지 낀 손 머리 위로 멀리 보내요. 고개 긴장도 툭 풀어줍니다. 깊게 숨을 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번 깊게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손 툭 풀어서 손바닥 짚고 자 쭈그린 자세로 한번 앉아볼게요. 가운데서 보여드릴게요. 네, 양발을 골반 넓이로 벌려서 발날을 바깥쪽 45도 정도로 벌려주세요. 자 팔꿈치로 안쪽 무릎을 밀어내는 거예요. 양손 합장하시고 팔꿈치로 무릎을 밀어내는 힘. 이때 발꿈치가 떠 있으신 분들이 계신데 최대한 발바닥은 바닥 눌러줍니다. 팔 바깥쪽으로 무릎을 밀어내면서 이 합장한 팔을 일직선 만들어주세요. 손도 쫙 펴서 손바닥이 맞닿는 기운을 느껴보세요. 계속 코로 마시고 코로 내쉽니다. 이때 상체가 너무 숙여지시면 안 돼요. 가슴도 넓게 펴시고 허리도 펴줍니다. 이 화환 자세는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지만 중심을 잡으면서 하체를 단련할 수 있고 또 체내에 있는 독소들이 배출돼서 소화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자, 손을 풀고 등을 바닥에 대고 눕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닥의 안정감을 느끼면서 척추를 인지해 봅니다. 양 무릎을 세워서 마시는 숨 무릎을 가슴 쪽으로 가져오고 내쉬는 숨에 양손을 깍지 껴서 나를 안아줍니다. 어깨 긴장 풀어주시고 손의 위치는 무릎 앞 또는 뒤쪽에 두셔도 좋습니다. 숨 한번 비워내고 마시면서 고개를 앞으로 숙이며 상체 말아줍니다. 양손 무릎 감싸 당겨준 상태. 천천히 호흡하면서 내 미세한 호흡이 몸 전체에 흐르는 것을 느낍니다. 이 동작은 허리 통증을 완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복부기관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서 아랫배를 자극하고 체내가스를 배출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머리 천천히 바닥 내려놓고 왼발을 먼저 쭉 뻗을게요. 양손 깍지 껴서 오른 무릎 잡은 상태.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가슴 쪽으로 당겨옵니다. 양 발끝은 몸 쪽으로 향합니다. 어깨 긴장도 풀어주시고 마시면서 잠깐 풀었다가 내쉬면서 가슴 쪽으로 당겨옵니다. 오른손을 바깥 수평 쪽으로 벌려내고 왼손으로 오른 무릎을 잡아서 왼쪽으로 트위스트. 시선은 반대쪽 바라보고 오른쪽 어깨 긴장도 바닥 쪽으로 툭 풀어놓습니다. 자, 두 눈을 감고 편하게 호흡합니다. 깊게 마시고 깊게 내쉬면서 조금 더 트위스트 해볼게요. 오른 무릎 정면으로 가져오고 그대로 무릎 펴서 바닥 왼 다리 접어서 양손 깍지 껴서 무릎 잡습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무릎을 내 가슴 쪽으로 지그시 가져옵니다. 내 턱을 쇄골 방향으로 조금 더 당기고 어깨 긴장도 풀어냅니다. 다시 한번 마시고
내쉬면서 조금 더 무릎을 내 가슴 쪽으로 가져옵니다. 천천히 깊게 호흡. 이번에는 왼손을 바깥 수평으로 벌려주시고 오른손을 왼쪽 무릎 바깥쪽 잡아서 오른쪽으로 트위스트, 시선은 반대쪽 바라봅니다. 이 자세에서 깊은 호흡 이어갑니다. 네, 왼쪽 다리 긴장도 풀어주시고 양 어깨 긴장도 툭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마시면서 무릎 정면, 양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긴 후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 고리 걸어서 골반을 좌우로 왔다 갔다. 내 골반, 엉덩이, 허벅지 안쪽까지 시원하게 스트레칭합니다. 무릎은 겨드랑이 쪽으로 당기고 꼬리뼈부터 척추 전체를 바닥 꾹 눌러내는 느낌으로 시원하게 스트레칭합니다. 가슴은 열고 뒷목은 바닥에 평평하게 내려주세요. 그 다음 동작은 쟁기 자세입니다. 양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오시고 엉덩이 위쪽을 손으로 맞춰서 엉덩이를 위로 올립니다. 복부에 힘을 주고 다리를 머리 뒤 바닥으로 넘겨서 발끝이 머리 뒤 바닥에 닿습니다. 턱을 당기고 복부를 바라보면서 깊고 천천히 호흡합니다. 팔을 더 안쪽으로 집어넣고 깍지를 껴서 바닥 눌러줍니다. 이 쟁기 자세는 목, 어깨 근육 주변에 뭉침을 풀어서 통증을 완화시키고 복부기관을 마사지해서 장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자세에서 나올 때에는 엉덩이 위쪽을 손으로 받치고 천천히 복부 힘잡아서 허리부터 엉덩이까지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세인데요.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 다리를 가지런히 모아줍니다. 양손 엄지를 먼저 접고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엄지를 감싸주세요. 팔꿈치를 몸통 옆에 붙이고 양손 주먹을 위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팔꿈치로 바닥 밀어내면서 상체를 듭니다. 발끝은 모아서 바깥쪽으로 밀어줍니다. 고개를 뒤로 제껴서 정수리가 바닥에 직각으로 세워줍니다. 이때 상체만 위로 올리고 엉덩이와 하체는 바닥 눌러주세요. 허리 가슴을 펴주고 머리를 맑게 하는 동작이에요. 호흡을 하면서 이 자세를 약 1분간 유지해줍니다. 마시고 내쉬는 숨에 천천히 상체 바닥 내려놓습니다. 손바닥이 천정 향하게 골반 옆에 놓아주시고 양발은 매트 정도 너비로 벌려서 편안하게 휴식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매일 해주신다면 장운동을 활성화시켜서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면역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줄 거예요. 다들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꼭 만나요. 감사합니다.